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 의장이 됐지만 앞으로가 가시밭길입니다. 새누리당 내 갈등에 전반기 내내 삐걱된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개선도 첩첩산 중입니다. 계속해서 김영일 기자입니다. 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임시회 당일 오전까지도 계속된 새누리당 내 후보 결정. 전날 10시간 가까이 투표에 투표를 거듭하고도 후보를 결정 못해 다시 열린 회의에서도 고성이 오가며 휘말리는 질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. 결국 김양희 의원이 강현삼 의원을 10대 9 한 표차로 따돌리며 후보가 됐지만 바로 이어진 본회의 투표장에서 강 의원의 발언 중 양측의 갈등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. 동료 의원 발언 중에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? 여기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. 상임위원장 배분 약속이 안 됐다며 새누리당 강현삼 의원 측 의원들과 함께 한때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습니다. 예결위원장과 윤리특위 위원장 또 운영위원회의 의원을 좀 일부 더 감투 싸움으로 출발한 후반기 출도위에 시작부터 분열에 휩싸일 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10대 후반기 도의회의 과제로 남았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